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남구의 레슨 넥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소개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Follow me. 자, 오늘 또 아주 난구 공을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배치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일목적구가 둘 다 붙어있네요. 예, 오늘 또 저를 죽이려고 그쵸. 이런 공을 가지고 오셨네요. 예. 네. 이게 보통 트위스트를 할 때는 네. 옆 돌리기를 짧게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요? 예. 네. 이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스트로크 예, 예. 아치를 그려서 예술 구성으로 예. 가는 거죠, 이게. 코너성에 땅 떨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회전이에요? 옆 돌리기 이게 대회전. 아, 네네네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상시에 많이 했던 거의 뭐 예술 구성인데 반대로 돌리셨네요? 저는 사실 이 공을 끌어다가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키스의 위험이 있지 않나. 근데 이 공은 이 또 슈퍼 스트로크 하면 누구죠? 파워 스트로크? 강동궁 선수. 그렇죠. 네. 강동궁 선수의 스타일로 네. 묵직하게 쳐야만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당탕탕탕 하는. 네, 근데 이 부분이 일목적구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쳐야 돼요? 우당탕탕.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네. 야, 한 번에 또 성공했네. 넥슬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공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친구의 스트로크가 또 이렇게 가잖아요. 쭉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들은 하단 넣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일목적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아. 하단을 주고 넣다 뺐다를 아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공이라 어렵죠. 네. 엄청 어려워요. 재용 씨 입장에서는 어렵죠. 왜냐면 부담을 안고 시작. 트럭을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목적구를 빨간 공을 선택을 할 때 브릿지가 안 좋아서 대회전 길게도 어렵고. 맞습니다. 대회전은 칠 수 있어요? 길게? 일적구 노란색이? 아니죠. 아니, 이거예요? 빨간 공. 내 공이 네. 하얀 공일 때 칠 수는 있어요. 길게. 못 칠 것 같은데 왼손을 일단은 잘. 조금 편하게 일단 네. 편하게 오른손 브릿지를 네. 편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공을 직접 맞추는 게 아니고 길게 쳐야 되는데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팔로우를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짧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던져주시면 엄청 길게 나간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공을 옮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브릿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이런 공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 공을요, 여러분들 어떻게 칠 거냐면 안으로 더블 쿠션을 칠 거예요. 보통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이 약간 중팁 주고 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이 공을 여러분들 던져줘야 3단이 잘게 쪼개져서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방금 히든에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던져보세요. 그냥 잡지 말고 좀 더 낮죠? 예? 그쵸. 잘게 쪼개졌죠? 이게 얇은 두께를 칠 때는 속도를 쓰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3단, 4단을 칠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던져주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빗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옆 돌리기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곡구를 내서 쳤던 공 기억하시죠? 네. 그런 방법하고 비슷하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 팁을 역회전을 주고요. 어때요? 뒷공도 좋고 아주 타격 없이 공이 맞았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단 당점을 주고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도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확률적으로 공 다니는 모양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리버스 핸드 각처럼 내려갔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조금 전에 스트로크는 맞았어요. 재용 씨가. 네. 당점만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서 네, 중하단 당점이나 네. 하단 당점을 주고 네. 스트로크를 잡지 마시고 던집니다. 던져주세요. 지금 어우 아주 꽉 잡았어 큐를. 보셨죠 여러분들, 화면에서 꽉 잡았는데 이게 아니고 던져주세요. 그냥 히든에 얘 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네. 잡히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세요. 어우 지금 여기 방금 상박의 근육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얇게 한 6분의 1, 8분의 1 두께. 네. 근데 지금 왜 안 내려갔을까요? 지금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엄청 세게 했다라는 아.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너무 셌구나. 지금 거의 뭐 5단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있는 네. 속도로 다 쳤죠 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단 지금 공은 안 맞았지만 요 정도의 힘으로 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굴려보세요. 아, 지금은 스트로크가 또 시다성으로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쇼트, 쇼트. 쇼트에 던져라. 팔을 잘 보도록 할게요. 힘을 다 빼고 지금 또 때리네. 꽝 박아놓거든요, 지금 스트로크. 보세요. 제가 똑같이 쳐볼게요.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재용군이 어떻게 쳤냐면 하나는 주고 이렇게 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쳤어요. 이 공도 나쁜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회전을 많이 주고 요 단쿠션을 맞고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치셔도 돼요. 지금처럼 역회전을 맞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그럴 경우에 사실 이런 공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들. 이런 공들 칠 때 사실 하단만 주고 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중단을 주고 치셔야 각대로 각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간 느낌으로 그냥 뚝. 우리 댓글에 그렇게 적어놓으신 분 있거든요. 뚝. 내려가는 힘으로만 스트로크를 떨어뜨려라. 그렇지. 지금 오케이. 좀 좋아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맞추면 된다. 오케이. 약간 느낌 왔나요? 네. 2만 프로 왔습니다. 전설의 스트로크, 뚝. 그렇지. 와, 일단,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네. 높아졌잖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공 굴러가는 느낌이.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쵸. 공이 딱 치면서 가볍게, 가벼운 느낌. 절대 임팩트를 네. 쓰지 아, 마라.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드리자고 하면 두께는 여러분들이 뭐 한 6분의 1 두께나 8분의 1 두께를 일단 설정을 하시고 초반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 중하단에 역회전 반팁 정도 주고 치시면 아주 편안하게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스트로크였어요. 그래서 여기 스트로크에서 쭉 들거나 들어가거나
이 오른손을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던져만 주세요. 아셨죠? 던져만 주면 자연스럽게 공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청기누설, 우리의 청기누설 세 편째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뜰하고 멋지고 아주 쉽고 재미나게 칠 수 있는 공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